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남 곳곳에서도 봄꽃들이 하나둘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양한 봄꽃 축제들이 열릴 예정이어서 상춘객과 상인들도 모두 기대에 찬 모습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봄의 전령 매화가 하얗게 나무를 뒤덮었습니다. 꽃내음이 반가운 벌은 분주하게 나무 사이를 오갑니다. 낮 기온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에 산중턱 매화도 활짝 피었습니다. 봄도 느끼는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하늘이 돼서 좀 탈출하는 것 같아서 그냥 마냥 좋습니다. 붉은 매화도 오래된 한옥의 정취를 더합니다. 산청군을 대표하는 산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정매. 원목은 고사했지만 후계목이 뿌리에서 자라면서 올해도 꽃을 피웠습니다. 봄이 되면서 주말 되면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영업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를 앞둔 창원시. 오는 25일부터 군항제가 열릴 진해입니다. 상인들은 모처럼의 축제 특수를 기대하며 상춘객 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축제인 만큼 올해 진해 군항제에는 최대 450만 명의 인파가 몰릴 전망입니다. 4년 만에 열리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기대도 되고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솔직히 좀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기분 전환 삼아 꼭 올 거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남력회 봄 소식을 알리는 다양한 봄꽃 축제도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양산 원동 매화 축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해 군항제는 오는 25일부터,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차례로 열립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봄꽃 축제들. 상춘객과 인근 상인들의 마음을 벌써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